오늘은 좀 우리 다 같이 축제 분위기로 그냥, 축제 분위기로 있으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축제라고 할 것도 없지. 근데 그동안 빠진 게 있는데, 아휴, 그래도 숨은 쉴수 있으면 됐다, 뭐. 응? 아. 자, 전날 미정씨부터 볼까요? 미정씨 뭐 먹었냐? 박수 한번 쳐야 돼. 아싸, 좋아! 좋아! 자,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쫙쫙쫙 3대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뭐, 저쪽은 뭐,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 크게 뭐, 변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6%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취업자, 고용보고서도 잘 나왔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유튜브에서 뭐 산타랠리 온다, 온다, 막 이런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11월달과 12월달까지는 괜찮아. 그동안 떨어진 폭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11월달과 12월달은 지수가 받쳐줘야 되는 구간이고,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야. 내년 1월달에도 뚜껑을 까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11월달과 12월달은 숨좀 돌릴 수가 있고, 우리는 그동안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매매를 좀 돌려서 수익금을 좀 다시 찾아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폭으로 올라왔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여기가 오늘이 변곡점인데, 또 뚫어주는 날이냐, 뚫어주지 못해주는 날이냐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상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죠. 일단은 전날 미국 시장이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가 선언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예요. 내년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8개월 동안 시장이 얼마나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모든 게 시장이 V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하락을 멈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734로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750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750에서 살짝 밀린 734까지 지수가 찍어주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은 734뿐이라 생각을 하고, 734에서 뭐냐, 넓게 보게 되면 850까지, 이 안에서 시장이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왕이면 밑에서 잡고, 지수 밑에서 잡고 850 근처에서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거나 또는 손실 구간인데 또는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구간이 괜찮나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내가 생각하는 물량의 10%에서 20% 정도는 지금 담아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신규로 생각하는 사람도 담아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점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물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현재 공황에서 10% 이세에서 20%는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입니다. 어찌됐건 공매도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대상인 에코프로 관련된 것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좀 보일 거고요. 지수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박스로 갈 가능성, 물론 박스를 돌파를 해서 만약에 V자 반등으로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다 움직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로는 박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단 부근에서 왔을 때 물량을 조금씩 담아다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거나 또는 신규 진입. 자,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단기로 짧게 먹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길게 보고 나올 것이냐라고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됩니다. 지수 상황 보면서. 그래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저거 보고 있고요. 코스닥 월봉 차트예요. 제가 분명히 월봉 차트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3개월 이상, 4개월로 빠지게 되는 음봉은 나오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저 진짜 거의 제가 20년, 23년 지금 주식하면서 98년도, 08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세 번의 대폭락장을 맞아봤는데, 세 번의 그런 특수한 상황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봉이 월별로 세번 연속 4개월째 출현하는 경우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8월달부터 시작한 거 8, 9, 10월달 작살났으니까 11월달과 12월달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다고 해서 또 눈깔 뒤집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이게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으로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뒤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으로 V자 반등으로 넘어갈 확률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입질 정도만 담가놓고 짧게 짧게 끊어가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갑시다. 아시겠죠? 시장이 빠지고 나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잖아. 이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빠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 사야 돼. 지수가 저점을 높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자, 오늘은 뭐 매매할 게 있을랑가 모르겠다. 야, 지수가 지금 안 빠진다. 4%대 상승이어가지고 오늘 전 종목 뭐 다 갭으로 뜰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신규 종목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거 반등하는 거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목이 들어갈 게 있을랑가 모르겠다. 다 갭으로 떠버리게 되면 고점에서 들어갈 수는 또 없으니까. 지수가 너무 센데? 에코프로가 얘들아 지금 야 에코프로가 16%가 상승이 나왔어. 공매도 금지된다니까. 전국에 우리 2차전지 팬들 때는 이때다. 가자! 가자 에코프로의 세상으로! 이러고 있다 지금. 오늘은 매매할 게 딱히 없을 것 같다. 오늘은 좀 우리 다 같이 축제 분위기로 그냥 축제 분위기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축제라고 할 것도 없지. 근데 그동안 빠진 게 있는데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으면 됐다 뭐.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이 눈으로 확인됐잖아. 734라는 코스닥 저점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대책이라는 게 세워져. 이게 제일 주식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얘들아 밑에를 모를 때가 제일 무서워. 밑에가 끝이 어디야 모를 때가 제일 무섭다고. 코스닥 롱차트로 놓고 보게 되면 자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게 가늠이 안 가거든. 이 가늠이 안 가요. 근데 저점이 눈으로 확인되면 이제부터는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저점과 고점 구간을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거든. 바닥을 그림을 알았잖아. 물론 이 바닥이 뭐 100%라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확률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매매를 734에다 맞춰놓고 매매를 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어. 알겠지? 얘들아 힘내자! 와! 힘내자! 간만에 시청자가 유튜브 쪽만 4,000명이 넘었네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장이 올라가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장 열렸습니다. 자, 전 종목들 갭 상승으로 다들 시작하고요. 4%대 5%대 평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 좀 쉬면서 가네. 얘들아 이거 하나 들어갈 건데 이거는 좀 높은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물량 조절 잘 하면서 100만원 미만으로 공부창에서만 들어가. 늘 그렇지만 단타는 손절의 위험도 갖고 있으니까. 제주반도체 제끼자. 자 제주반도체 5,020원. 자 세발 소액으로 공부창에서 들어간 거니까 많이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만 들어갑시다. 목표가 5,170. 손절가 4,730. 형 공매도 금지되면 에코프로 살아날까요? 우리 친구가 얼마에 물렸는지는 모르겠다만 공매도 금지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봐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 에코프로 공매도가 얘들아 잔고가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어. 1조가 넘는다고. 일단 공매도 금지되면 공매 세력도 일정 부분은 환매수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다. 근데 이게 너희들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뭐냐면 기관과 외인들 무차익 공매도는 그게 없어. 상한기간이 없어. 상한기간이 없다 보니까 공매도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긴 싸움으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해. 그런데 어찌 됐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클 수밖에 없지. 그게 오늘 주가로 나타나고 있잖아. 에코프로 매매 오늘 공매도 금지가 없었으면 저게 오늘 15% 17% 저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미국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왜 증시는 오르는 거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아하 주식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기본은 갖고 좀 해야 되는데. 나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서는 악재야. 어? 왜? 증시에 들어올 돈을 은행 이자 먹으려고 떠나니까. 그지?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데 은행 이자는 뭐 한다고 리스크를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겠냐.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증시에서는 악재가 맞아.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증시한테는 호재야. 왜? 은행에 묻어있던 돈들이 이제 낮은 이자에 차라리 야 이거 받고 내가 있을 바에 차라리 그냥 내가 주식을 해갖고 돈을 불리고 말지라는 생각이니까. 고용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높아.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겠지. 그러면 고용이 둔화가 되고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게 결국 뭐야? 먹고 살기가 빡빡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 인하를 해야 돼?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되겠지. 금리가 높으면 일단 너희들 연끈한 집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다 자기 현금 주고 사는 사람도 없잖아. 다 은행 대출 끼고 있잖아. 그러면 금리가 높게 되면 어떻게 돼? 대출이자 갚기도 빡시니까. 그러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선반영되는 거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지. 청아젤 단타대 영풍재지 좀 사볼까? 영풍재지 한번 사보고 싶어? 한번 해봐.
가는 거야. 야, 인생 뭐 있어? 한번 가봐. 네 능력이야. 한번 타이밍 잘못 뺏기면 근데 날아가는 거 알지? 야수의 심장으로 내일이 없이 산다 그런다면 영풍제지. 한번 천하제일 단타대에 들어가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만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아 이게 진짜 이게 세력들이 얘네들이 이탈하는 게 없거든. 내가 봤을 때는 물량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은 튈 수는 있을 것 같아 진짜로. 한 번은 짧은 단기간 내에 한 50% 60%도 움직일 수도 있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와 나는 못 들어가지 무서워서. 한번 해봐. 영풍재지 4만 후반에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4천원대인데 이거 방법 없지. 야 영풍재지를 4만원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 하락에서 지금 4만 후반에 그럼 이 고점에서 지금 갖고 있다는 소리인데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가망이 없다고 봐야죠. 가망이 없죠. 이게 4천원짜리가 다시 4만원 후반은 되려면 거의 한 900% 1000%가 올라야 되는데 코인판에서도 이게 900% 1000% 가는 코인이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거는 좀 아 그냥 똥 밟았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 여당에서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 전면금지 추천은 추진한다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아 이게 또 정치 문제가 이제 좀 있으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 4월달 총선이 좀 앞에 있다 보니까 여당 측에서도 요즘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서울 김포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은 또 공매도 금지까지 나오고. 나는 뭐 정치 얘기는 하기 싫지만 그냥 뭐가 됐든 상관없어. 주식시장만 끌어올려준다 그런다면.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미리 금감원에서 한 3개월 전에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금감원 놈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난 우리나라 금감원 너무 싫어해요. 도대체 그놈들 뭐한 놈들인지 모르겠어. 나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 영풍재지 이거 보면서 아니 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놈이 봐도 야 이거는 작전주구나. 인위적인 세력이 들어갔구나. 누가 보더라도 2700원짜리가 5만원까지 갈 동안 이게 작년 11월부터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데 거의 1년이야. 12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사를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올라가는 동안 뭐 했는데 너희들 하는 일이 뭐 시장 불법 감시, 불법 거래하는 거라면서 미리 감지해서 미리 투자자들 피해 안 생기게 막는 거라며 뭐 했냐고 지난 1년 동안 이 금감원 놈들아. 야 주식에 초짜인 사람이 봐도 야 이거 작전이네 세력이네 눈에 뻔히 들어오는 거를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사건 터지고 나서 라자견 사태 때도 그랬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이놈의 새끼들은 맨날 뭐 일 터지고 나면 조사 들어가요. 사후 약방문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 뒤졌는데 이미 그거 이제 조사 때리면 뭐하냐고. 뒤질 놈들 벌써 다 물려갖고 뒤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간다.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비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 옷 제발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만. 사랑해! 고마워! 내일 봐! 어머님 아버님 살며들 하십시오. 고생들 하십시오. 형들 누나들 친구들아 동생들아 형 간다. 살아서 내일 보자. 사랑해!